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오늘 관심 있게 볼 이슈는 영국의 암, 반도체 설계 업체의 상장 이슈입니다. ARM, 암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스마트폰의 흔히들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P,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. 반도체 설계의 전문으로 두고 있는 페임스 업체이고요. 전 세계의 AP의 95%가 암의 설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태블릿 같은 경우에도 약 85%가 ARM, 암의 설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한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암은 이번에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있는 암이 나스닥으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주당 47에서 51달러 수준에서 설정이 될 전망입니다. 51달러로 설정이 된다라면 기업 가치가 약 540억 원 달러로 원화의 경우에 약 7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. 여기에는 앞서서 애플, 삼성전자, AMD, 구글, 인텔, 엔비디아 같은 대기업들이 주로 좀 투자를 예정할 상황입니다. 네, 영국 암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관련해서는 AD 테크놀로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AD 테크놀로지는 기존에는 조금 생소한 비즈니스라고 있는데 팹리스와 종합 반도체사들의 중간에서 디자인 하우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쉽게 말해서 공장이 없는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했을 경우에 그거를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제조를 할 수 있게 칩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도와주는 팹리스 디자인 하우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과거에 TSMC와 파트너사로 선정되면서 TSMC와 오랫동안 일을 했었지만 2016년도부터 삼성전자로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로 등록을 되면서 삼성전자 향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나 최근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.5D 그리고 3D 패키징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HBM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암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나 AI 파트 부분에 있어서의 암의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암이 상장을 하면서 조금 더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AD 테크놀로지의 가치도 좀 더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암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AD 테크놀로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